말씀의 제목은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 그 왠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감이 슬프죠. 예, 아내의 죽음. 언젠가 이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죽으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을 남기고 자기가 먼저 눈을 감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먼저 죽으라고. 그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뜻은 알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은 부부의 사별이라 그래요. 가장 그 충격 지수, 뭐 그걸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 지수라 그러죠. 그만큼 그 배우자가 먼저 앞서는 슬픔은 가늠할 길이 없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참 50년을 넘게 살았던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만 한 62년 살았으니까 6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아내가 따라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만 한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지금 127세에 눈을 감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의 죽는 나이를 밝힌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곳에도 여자가 죽는 죽음 끝에 나이를 밝힌 본문은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사라가 살면서 언제나 곧고 옳은 길만 걸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실수도 했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산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는 그 전 인생의 스토리를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밝힙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오늘 이 아내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세밀히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죠.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죽는 장소까지 밝혔네요. 어딥니까? 예, 헤브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사실 옛 수도죠. 나중엔 수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 시대에 임시 수도를 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집니다. 나라가 통합이 되면서. 그러나 그 전까지는 헤브론의 다윗이 반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데죠. 이 헤브론의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훗날. 근데 그 다른 말로는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리앗이라는 말은 이 합성어입니다. 사실은 기리앗 아르바는 기리앗과 아르바를 붙인 합성어예요. 기리앗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바의 도시.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 아르바는 네 형제가 있었는데 아낙 자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후장대한 외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낙 자손의 후손인데 네 형제가 네 성을 도시로 협약을 이루어서 동맹체제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기리앗 아르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아브라함의 슬픔은 참 가눌 길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 아내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어냈습니까? 또 그 아내와 살아냈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 큰 어떤 인생의 분기점을 긋게 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매장지를 확정하는 문제예요. 나중에 사게 되죠. 근데 이 거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것은 의례적인 애국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 슬퍼함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내를 향한 열렬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일어나, 일어나. 자, 저를 보세요. 일어나 나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나가서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아마도 뒤에 이제 좀 더 성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가 첨가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일어나가 원문이에요. 일어나. 근데 오늘 이 일어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보통 시신에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생명을 부활시키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죠. 엘리야가 그랬고, 시신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유두고 같은 경우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가 창가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 말씀이 강론 중인데 죽죠. 그때 강론의 장본인인 바울이 나가서 그 시신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자, 근데 이 일어나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단어와 동의어인가 하면 20절을 보십시다. 마지막 절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된지라? 확정된지라. 그 다음에 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확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옴으로써 오늘 스토리가 끝나요. 이 결론입니다. 근데 이 확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쿰, 쿰, 달리다 쿰 하죠. 그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확정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확정했다. 확정했다. 자, 일어나는 일과 확정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함수 관계를 갖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결론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3절로 가서 보십시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 자기를 뭘로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벌써 이 땅에 들어와 산 지도 꽤 됐는데 자기를 철저하게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개념의 대상인가 하면 이방인들.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흘러들어온 얘기예요. 원래 거기가 자기가 조상적부터 살던 땅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들어온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 지도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철저하게 아직도 나그네라고 소개해요. 자, 이 나그네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배경 속에서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히브리
본 원주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입장에서, 약속의 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거류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자. 그렇죠? 예,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거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민 생활 또는 혹시 그 이 땅에 그 불법 체류로 계신 그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 이제 그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도 미국에 이민 한창 갈 때 지금도 그런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한 건도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경찰관이 저 사람 불법 체류자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잡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관은 다른 부서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건 경찰이 잡아들이는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잡아들이질 않아요. 이민, 불법 이민자들을 또 색출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뭐가 있어야 마지노선으로 합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면, 첫째가 운전면허증. 이거는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도 많이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그린카드입니다. 영주권이에요. 이 영주권이었으면 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일반 영주권을 갖거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배가 듭니다. 그러니까 영주권만 있어도 돈 없어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평생 조금씩 론을 해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 그린카드가 몇십 년을 살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받으려고 뭐 변호사를 엄청 들이대는데도 잘 안 되죠. 이 거류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면서 동시에 뭐죠? 거류민인데 입장과 설명을 조금 차이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관해서 나그네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요청할 수 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뭡니까? 거류민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 제가 아주 그 인품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하는 옛날 가수 한 분이 있어요. 혹시 요즘 청년들이 알까 모르겠는데 최백호 씨라고 아세요? 아, 이 반응 싸한 거 보세요. 최백호 씨라고 있어요. 낭만에 대하여라는 브루햄 명곡을 부른 분인데, 그분이 가수가 된 동기를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동기를.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최희준 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저음에다가 나직한 음성인데 그분의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 불러본 적이 없어서 가물가물해서 아까 한번 찾아봤더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다가 그 최백호라는 분이 나도 저런 참 깊은 음색을 가진 또 좋은 가사를 올려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수가 됐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한 번씩 죽음을 마중하게 돼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 거기
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어머니의 얼굴이 있죠. 깜짝 놀라죠. 누구지? 낯선 타인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데 자기의 모습이에요. 휙 지나가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정신없이 그렇게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가슴 아픈 것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40에 해요. 그러니까 4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곧 이삭 결혼한 장이 나와요. 이제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라는 이 외아들 며느리를 못 보고 먼저 3년 전에 죽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리고 사라가 눈을 감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남았겠어요. 자기 남편도 씨를 보지 못해가지고 거의 평생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먼저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때 37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참 인생의 그 미묘한 정서가 흘러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여지와 또는 미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툭 인생의 숙제를 던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그분은 완제품을 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그분은 홀로 바둑판을 두시는 분이 아니고 같이 대국을 원하시는 분 같아요. 이 일에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장기나 게임 또는 바둑을 두듯이 대국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완제품으로 어떤 응답을 해 주시거나 인생의 과제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진하거나 여지를 남겨놓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핸들해 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부 처음은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헷족 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까지는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그 이삭의 결혼마저도 보지 못하고 또 눈을 감아요. 항상 인생은 미완성. 근데 이 미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경의와 재미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열어가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손에 만지게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여지를 두시고 남겨두시고 조금은 열어두시고. 그런데 우리를 살금살금살금 눈치 안 채시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그분만 사랑하시도록 이끌어 가세요. 놀라운 분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보십시다. 헷족 속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원래 히브리인들은 매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히브리인들은 매장을 할 때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를 쓰지 않아요. 그 냄새를 가리우는 향 재료는 써도 방부제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얼마나 후덥지근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매장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죠. 예, 좋은 자리에다가. 요즘 한 80%가 화장이니까, 뭐 그마저도 지금 요즘은 좀 뜨문뜨문해졌습니다만은, 급하게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본토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에요.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당신네들 땅에다가 내 매장,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매장할 땅을 좀 얻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문제로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을 잘 보세요. 그 반응을 좀 볼까요? 5절.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 뜻밖이죠. 자, 이런 거 보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들어와 산 지 오래된 아브라함이 이 해쪽 속과 더불어 관계가 괜찮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괜찮았죠.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학급에, 그건 뭐라 그러죠? 요즘 그 외국 자녀들, 뭐라 그러나 이거. 내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다민족. 아, 다문화. 아, 다문화. 다문화 자녀가 들어왔어. 아, 얼굴도 까맣고 이런 자녀가 들어왔어요. 그건 놀리잖아요. 제가 오늘 그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하근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을 하느라고 그 미용사 자매에게 이분은 바레인에서 온 분인데 한국 아내를 맞아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랬더니 아, 어쩐지 한국말을 잘하더라. 진짜로 믿더라고요. 이 그 한 목사님 그 생김새가 그쪽 계통으로 생겼거든요. 저렇게 닮기만 해도 놀림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문화 가정에 어린애가 들어와서 학급에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품과 실력을 온 학우들이 인정을 하고 반장을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 이제 거래가 이 순조로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예, 아마 그 해쪽 속 가운데에는 땅을 많이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여기 트럼프가 아니고 에브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 부동산 재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우리 해쪽 속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8절이. 자,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공짜는 싫다.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쓰랬는데. 아니,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자, 잠깐 여기를 끊고 보십시다. 여기
헷 족속 중에서 앉았다라고 돼 있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지역에 유지란 뜻입니다. 게다가 성문에 들어온 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은유법인데 성문 원로 회의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기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문 옆에는 판결하는 재판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러니까 성문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 건 때문에. 자, 어떤 이제 판결이 진행이 되나 보십시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에브론은 계속해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이런 평화가 있어요. 응?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속죠. 여러분, 이것은 서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고대 시대에 이 고대 근동의 상인들이 거래하는 하나의 예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될까 모르겠는데, 자기 사랑하는 애인의 선물을 사러 갔어요. 선물을 사러 가서 얼마요? 물어보니까 값이 조금 비싸. 그런데 정말 사주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값을 깎는 것조차 사랑하는 자에게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아니, 그냥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바가지 쓰는 느낌이 들어도 내가 이 물건 값을 깎으면 왠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느낌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 거래를 할 때 무슨 현찰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현찰이 있으니까 돈이 화폐수단이 있으니까 참 그런 정감어린 교류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거기에 걸맞는 화폐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가 인수해 오면 거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거래는 그렇게 정서가 빠져버린 인간의 관계를 생략해버린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 방법은 사실상 고대 상인들이 거래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도 장사 속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장사 속이 들어가죠. 볼까요? 아브라함이 온팍 바가지를 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절 다 같이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다 같이 시작.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고대 상거래 관습에서 이해해 보면 이렇게 서로 예의를 차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해쪽 속의 우두머리 에브론이 값을 얼마나 칩니까? 은 40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증거를 제가 좀 댈게요. 성경에 몇 가지 실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살 때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예? 이게 훨씬 뒤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에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6,000세겔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묘지할 그거 사는데 몇 세겔을 쳐요? 400세겔을 쳐요. 그러면 이거는 바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울 때는 꼭 상인들 상술이 어떻게 되죠? 끼워 팔기를 해요. 여기 이제 뭘 끼워 파나 잘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여기 뭐뭐가 끼워서 팔려진 겁니까? 밭까지 나무하고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은 400세겔에. 400세겔은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을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충만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한 값, 넉넉한 값, 가득한 값,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를 뛰어넘어서 누구의 시각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는 호의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바가지를 써서 주변에 당시 필요도 없었던 밭까지 끼워 팔기에 그냥 넘어가 주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했다고 돼 있어. 자, 이것은 사실상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의 제단에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굴에서 야곱과 레아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 굴에 같이 묻힙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갔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 돌아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무덤 구조를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금방 이해할 겁니다. 거기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히브리 무덤 굴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접근이 가능한 굴이 있어요. 시신이 썩으면 뭐가 남죠? 뼈가 남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럼 그 뼈를 그 안에 굴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오고 오는 조상들부터 집안 대대로 담아진 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뼈가 담아진. 거기에다가 같이 합장을 해버려요. 여기서 바깥 굴에서 안 굴로 들어갈 때 이 과정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죠. 이렇게 해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조상 대대로 뼈가 묻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했다 그래요. 뭘 확증했을까요? 결국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국의 출발 지점이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만은. 자, 우리는 이제 거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고리를 맞추어 보면 이게 연대기적 구성에서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얽혀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한꺼번에 열어놓으시질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던 적막한 황폐한 땅에 달랑 아브라함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더디게 약속을 조금씩 열어주시다가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해달을 별, 달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아내의 죽음을 근거로 이 땅을 확정하죠. 장차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잉태되고 열매 맺고 발화하여 커갈 커다란 나무를 도토리 속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세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험하고 답답하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끌어안고 참 많이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위로도 필요한 항목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틀리거나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몫이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갖습니다. 물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죠. 제가 요 용산을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아요. 인사를 하길래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청년인데 인사를 하고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청년이 쑥 들어와요. 이제 혼자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보고 그래서 이제 몇인이냐고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사실은 오늘 여기 마지막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터를 잡아야 되는 청년이에요. 그런 이제 현장과 부딪히면 참 마음이 애처롭죠. 그래서 그 청년 만난 이후에 그 청년의 진로에 대해서도 계속 머리 한켠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청년의 앞길을 위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걸 확 열어놓질 않습니다. 조금씩 열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켠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목과 하나님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과제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무것도 없던 이 자갈밭, 돌밭,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이 덜렁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고 있고 그걸 우직하게 약속을 따라 걷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또 던져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약속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